드라마 눈물의 여왕에서 초반부 혜원의 병이 밝혀지는 모습을 보면서 후반부까지 혜원의 병으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전개되는 것인가 생각했었는데요. 혜인의 병이 밝혀지기 전까지 퀸즈그룹 집안에서 벗어나려는 모습을 보여주었고 혜인의 병이 밝혀진 이후에도 혜인이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면 안전하게 퀸즈를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뻐하는 현우였죠. 하지만 1화부터 혜인에게 마음이 없는 현우와는 달리 혜인은 현우에게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였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 슬펐던 몇몇 장면들이 존재했죠. 그리고 방영된 4화에서는 혜인을 보고 예쁘다고 생각하는 현우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녀에게 지속적으로 다가오는 은성의 존재도 신경 쓰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4화 후반부 장면에서는 혜인이 용두리로 향하는 모습이 나왔고 현우 아버지의 선거를 도운 이후 노래를 들으며 길을 나섰는데요. 하지만 갑자기 시간은 흘러 혜인의 옷이 더럽혀져 있었을 뿐만 아니라 무릎에는 피까지 나고 있었죠. 그리고 길까지 잃은 상태였습니다. 이후 혜인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현우가 그녀를 찾아 나섰고 혜인의 정신이 돌아오면서 자전거를 타고 자신에게 달려오는 현우를 발견했는데요. 그녀에게 다가온 현우가 걱정했다는 말을 건네자 왜 걱정을 하냐는 마음에도 없는 말을 건네는 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죠. 그 말을 들은 현우가 뒤돌아서 가버리자 그의 뒷모습을 보던 혜인은 현우의 등이 땀에 젖어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의 본심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본심은 자신의 병으로 인해 자꾸만 기억을 잃고 시간이 지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길까지 잃었다는 사실이 무서웠다는 것이었죠. 그렇게 그녀의 말을 들은 현우는 혜인에게 다가가 품에 안아주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공개된 예고에서는 현우가 이혼하려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냉랭한 분위기에 두 사람을 볼 수 있었고 현우의 우산에서 나와 은성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는 혜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혜인이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던 독일의 병원을 찾아가 보았지만 치료가 어렵다는 답변을 듣는다는 것을 텍스트 예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그런 혜인을 찾아가는 것으로 보이는 현우의 모습도 함께 볼 수 있어 두 사람의 신혼여행지였던 상수시 궁전에서 다시 재회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만나게 되고 현우는 혜인에게 이럴 때 자신이 혜인의 옆에 있었어야지라는 말을 건네고 그의 그런 말에 혜인은 현우가 자신의 옆에 있기를 바랬다는 대답을 할 것으로 보이죠. 이후에는 아마도 독일에서 혜인의 병을 치료하려는 모습이 나올 것으로 보이는데요. 독일 촬영이 한 달 정도 진행되었다는 말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죠. 그리고 아마도 드라마 중반부 혜인의 병이 해결되는 모습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이후 퀸즈를 지키기 위해 의기투합하는 현우와 혜인의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서 퀸즈를 빼앗으려는 인물은 아마도 은성과 그의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은성과 그레이스 고든 그의 사람들이 모여 작당 모의를 하는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죠. 그리고 마지막 은성은 퀸즈 건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혜인의 앞에 나타난 은성은 그녀에게 호감을 가지고 다가간 것이 아닌 다른 계략이 있었다는 사실을 드라마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아마도 혜인의 병으로 인한 에피소드가 끝난 이후 퀸즈를 지키려는 현우와 혜인 그리고 퀸즈를 빼앗으려는 은성의 대립이 나올 것이라 생각되죠. 그리고 제 생각으로는 퀸즈 사람들 중 다른 인물들은 혜인과 현우에게 도움을 주지 못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경영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혜인의 어머니는 당연할 것이고 혜인의 동생인 수철은 여러 장면들을 통해 무능한 모습들을 많이도 보여주었죠. 그리고 회장인 혜인의 할아버지는 모수리의 계략으로 두 발이 묶여있는 상태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장기 장면을 통해 그녀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여러 사람들이 뭉쳐 회사를 빼앗으려는 은성의 상황과는 달리 아마도 현우와 혜인은 두 사람만이 회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이라 생각되는데요. 그런 그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깜짝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드라마 등장인물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드라마 눈물의 여왕 나무위키 등장인물 페이지에는 인물들의 소개뿐만 아니라 특별 출연을 하게 될 인물들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 인물 중 눈에 띄는 인물이 한 명 존재했죠. 그 인물은 바로 배우 송중기님이었습니다. 그리고 송중기 배우님이 아마도 위기에 빠진 혜인과 현우를 돕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송중기 배우님이 죽음을 맞이한 혜인의 오빠인 수환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하셨지만 수환이 어릴 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송중기 배우님은 아닐 거라 생각되죠. 그렇다고 한다면 임팩트 있는 특별 출연인 만큼 드라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현우와 혜인이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결정적인 도움을 주는 지나가는 인물로 등장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연 현우와 혜인은 은성에게서 어떻게 퀸즈를 지켜내게 될까요?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